네. 아, 또 스리미 TV가 이렇게 돌아왔죠? 돌아왔죠. 네,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네.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이심전심입니다. 아, 이심전심입니다. 네네. 오늘 주제 이심전심인데요. 저희가 또 MBTI를 주제로 좀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ISTP, 만능재주꾼. 만능재주꾼. 아, ISTP. 저랑 좀 비슷한데 네. 저는 INTP예요. 그 좀 세부 내용은 좀 잘 모르는데 잘 관심 없으시죠? 네, MBTI가 누가 물어봐서 한번 해보자 그거라고 알고 있고요. 네. 네, 우리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되게 생각보다 좀 비슷하네요. 그쵸. ISTP, 하나 다른 거죠. INTP S랑 N이랑 S랑 N이랑 네. 어떤 부분이 조금 디테일하게 다른지 그쵸.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얼마나 잘 통하는지 또 얼마나 잘 통하는지 그쵸. 또 얘기해보고 또 어떤 또 다른 점이 있는지도 얘기해보고 그쵸.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준수 씨를 연습실 때부터 이렇게 봤을 때 좀 되게 저랑 비슷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냥 좀 이렇게 귀찮고 싫어하고 좀 딱딱 그냥 할 것만 하고 맞아요. 치고 빠지는 맞아요. 그리고 개인 시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중요하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형은 일단 식물을 굉장히 좋아한다. 카페 이제 아마 연습실 앞에 카페였을 거예요. 갔는데 갑자기 아우 귀여워 막 이러시길래 강아지가 한 마리 왔나 했는데 식물을 보면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형이 그런 얘기 있었고 네, 그래서 막 사진을 찍으면서 이파리를 막 이렇게 톡톡 건들면서 찍는 그런 모습을 보며 아, 또 의외로 되게 소년소년한 미가 있다 이런 부분이 저랑은 다르지 않나 기억나죠? 그 카페에 있던 게 애플민트였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좀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진욱이는 이거 하나 꺾어서 차에 타먹는 제가요? 얘기를 했던데 이건 모함입니다. 아, 제가 이제 매장을 하니까 저희 매장에서도 이제 민트를 썼어서 그렇죠. 그때 길러서 그때마다 꺼내 이렇게 꺾어서 썼었다 기르면서 새로 자라면 많이 와전이 됐는데 아, 그렇죠. 네, 맞아 그런 류의 얘기를 그렇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꺾으려 하는 사람과 네. 그걸 관찰하는 사람 네. 당황스럽네요. 그런 차이 오케이 예, 네, 그렇습니다. 아, 오케이 게임. 연습 게임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쉽지. 예. 자. 멍청하게 세나 보고. 너무 쉽죠? 아, 잘한다. 잘 그렸죠? 아, 잘한다. 약간 아티스틱한 그림이었어요. 잘한다, 잘한다. 네, 저 이게 아주 아티스틱하게 불이고요. 네. 불이 되게 벌새 눈이고요. 예. 네. 화살표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딱 해줬습니다. 자 이게 뭐지? 예? 그렇지 이거야 지금 이거잖아 그렇지 다 왔어요 계약서? 아니야?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물음표가 떴잖아 그쵸 지금 궁금한 거야. 했다. 저기 생각 중이죠. 됐죠? 아, 그렇지. 맞아? 생각 중이죠. 생각 중이죠. 그렇죠. 형, 이거 누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 허이. 쉽지. 보면은 형 바로 할 거예요. 저런 머리를 하는 리처드가 있다고? 완벽해요. 힌트까지 완벽하게 했어요. 딱 보면 바로요. 나 자는 거나 지켜봐라? 아니야?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그가 샤워실에서 찔려 죽은 채 발견됐어? 아니야? 그가 샤워실에서 찔려 죽은 채 발견됐지 이렇게 샤워실에서 찔려 죽은 채 이거 관이에요 여기? 아니에요. 아니 그거 니체체가 아니야 이거? 어? 맞아요. 그잖아. 근데 나 자는 거나 지켜봐라. 초이는 주무신다. 초이는 주무신다. 초사이언이잖아요 머리. 드래곤볼 초사이언이. 아니 나 그래서 이런 머리를 한 리처드가 있었다고? 없지. 그래서 힌트를 준 거잖아요. 이게 초사이언이. 네 오케이. 자, 이번엔 한번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잘해주세요. 아 진짜 이거 쉽지 않은데? 한 번에 맞춰야지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스토리가 있잖아 이 그림에. 그쵸. 이 그림의 스토리를 읽어봐. 저건 일단 경찰차 같아. 경찰차 같고. 저건 총인데. 총이 있어? 총 아니에요? 아 손가락이구나. 손가락. 그렇지. 손가락이야. 손가락. 에이 여기 살짝 두 명 있고 위에 차가 있고 그 위에 뭐야 이거 뭐 성공하려야 뭐야 이거 지금 아니야 지금 모션? 모션? 너 경찰서에 가 있다. 맞지? 맞아요? 아, 알았어. 알았어. 지금 고민하고 있었어. 이거 그거 경찰 모자. 아, 모자. 경찰 모자. 모자 이렇게 있잖아. 아, 경찰 모자야. 일단 길어. 지금 유추해 보는데 길어요. 오케이 됐어. 됐음. 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 물건들이요. 뭐 물건들이요. 뭐 시계. 뭐 34년 동안 완전히 상했을 담배 한 갑. 그리고 그와 함께 찍은 사진. 그와 함께. 맞았어. 에이요. 맞았어. 여기 그림에 스토리가 있다고. 보자마자 바로. 아 이미 첫 번째 그림에서 딱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첫 번째 그림 보고 여기 이제 34열 이렇게 썼으니까 네. 사실 34년 동안 사실 이 대사 딱딱딱 이제 다 퍼즐을 맞춰야죠. 우리 너무 잘 맞네. 아 좋았다. 좋았다. 역시. 둘 다 크게 상관없는데? 둘 다 싫은데? 전 둘 다 크게 상관없어요. 절대 안 되지. 전 특별히 상관없습니다. 싫어. 껍질채 뜯어먹어. 아, 껍질채. 아 근데 저는 새우를 껍질채 먹는 편이긴 해요. 오 올바르다. 그쵸. 껍질채 뜯어먹어. 괜히 손으로 좀 떼서 먹고 물티슈 닦으면 되죠. 그쵸. 알아서 맞아요. 먹어. 네. 자기 오케이. 개인 1인 1깻잎 먹어도 되죠. 굳이 고르라면 안익식. 안익식? 형도? 형은 왜요? 사실 별 상관이 없는데. 그쵸. 너가 그걸 골랐겠네. 어, 그냥 밸런스를 맞춰봐. 아, 아, 전 탄산 한 먹게 하겠습니다. 탄산이랑 라면을 제가 둘 다 즐겨하는 음식이 아니었는데 요즘 들어서 컵라면도 조금 자주 먹고. 방금도 드셨죠? 방금. 네, 그 네. 탄산도 그렇게 즐겨하지 않았는데 요새 좀 이상하게 달달하니 좀 탄산이 맛있대. 결론 둘 다 포기를 못 한다요. 근데 뭐 그래 둘 중 하나 굳이 고르라면 굳이 고르라면 오늘 아까 라면 먹었으니까 탄산 먹고 싶네. 아 오케이. 그럼 탄산 라면을 포기하는 걸로. 아 요새 좀 먹고 싶어. 아 많이 먹어도 살 안 찜. 많이 먹어도 살 안 찜? 형은 이미 그렇지 않아요? 난 이미 그렇긴 한데 네. 사실 살 되게 찌고 싶은데 네. 근데 또 난 먹는 걸 좋아해서 먹는 대로 살 찌면 또 저는 진짜 먹는 대로 살이 안 찐다고 하면 저는 미친 듯이 먹을 수 있어요. 난 삼시세끼를 치킨으로 먹을 거야. 좋다. 치킨 지금 좋아하죠. 예, 지금 당장 치킨집을 열 거예요. 열어서 나만 먹을 거야. 네가 직접 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렇죠. 직접 하는 걸 좋아하죠. 좋아. 예. 전 차라리 게임 하겠습니다. 게임 하겠습니다. 차라리 지더라도 승부욕을 일으키며 이렇게 이길 때까지 해보는 게 낫지. 머리 좋은 네이슨과 게임에 대해서 좀 분석도 하고 그렇죠. 이야기도 좀 나누면서 게임인데? 그럼 다 도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잘난 척을 한대요. 아 오케이. 잘난 척이 너무 싫어. 그 분위기가 좀 살짝 핫할 것 같아요. 난 오케이 오케이. 힘들어. 생각 중이조가 낫지 않나? 생각 중이조 좀 치명적인데. 그래요? 생각 중이조가 살짝만 잘못 들으면 되게 그 좀 댄스의 느낌이 나가지고. 아 그래요? 아 근데 차라리 공부할 때 이제 댄스곡도 막 들으니까 내향경은 너무 불안할 것 같은데 내가 그 노래 듣고 있으면 좀 정서에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 중이조가 좀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긴 내향경. 댄스의 리듬이 있어서 그 댄스 리듬이 좀 아 연락처 다 날리게. 그게 더 좋다는 거야? 네
그게 나아요. 저는. 저도. 내 주변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연락할 거예요, 저한테. 근데 사진첩은 저는 어릴 때 사진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남았던 게 중고등학교 때 안 남았던 것들이 좀 후회스럽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내년이면 이제 30대를 그러니까.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다니까? 오케이. 나도 이제 사진 많이 찍게 되죠. 소중해. 그렇죠, 소중해요. 자꾸 그냥 일상적인 거 막 찍게 되고 계속 간직하고 있고 갖고 싶고 막 그래. 못 나오건 잘 나오건 이런 건 상관없어. 상관없어. 일단 찍어놔야 돼. 뭐가 더 낫냐고요? 막내 주순 하겠습니다. 죄송하죠. 막내 주순 하겠습니다. 맏형 상혁은 제가 해온 짓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상혁아 뭐 밥 먹었어를 물어봤는데 아 형님 안녕하세요 하고 내가 웃는 말에 대답 절대 안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에 군대 그게 남아있어 아직 남아있나 봐. 걔는 안돼 맏형 상혁이 좀 안 될 것 같아. 혹시 이 질문이 모두에게 나갔나요? 아니에요? 저희한테만 나온 거예요? 아, 장담컨대 모두에게 물어봐도 본인도 싫다고 할걸? 걘 좋다고 할걸? 막내 주순이요. 제가 되게 기여해주고 예뻐해줄 것 같아요. 막내 주순 상혁이가 제일 나이가 많으면 조금 피곤하지 않을까 싶은데. 맏형 상혁. 상혁이? 그러니까 맏형이면 어떨까 그냥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도 저로 살겠습니다. 맏형 상혁. 집안의 가장으로서 남동생, 6살 어린 남동생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맏형으로서도 충분히 리더인 역할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죠. 시작. 아, 진욱이랑은 사실 그 처음 우리 촬영 때부터 만났고 그래서 진욱이랑은 그때부터 그래도 좀 같이 이렇게 아 그리고 좀 성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보면서 별 생각을 안 하게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눈동자를 보면서 이것은 동공이고 이것은 홍채고 김진욱의 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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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냥 보면 오리지널리티에 야 네. 그게 있는 거지. 그렇죠. 네. 네, 2021년도에 이어서 2022년도에도 이렇게 슬림이 공연과 또 슬림이 TV에 제가 또 나오게 되어서 기분이 좀 묘하네요. 전 좋네요. 네, 좋나요? 네, 좋아요.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나요?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 저도 재밌었어요. 스릴미 TV를 이렇게 토크쇼 느낌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네. 오, 되게 새로웠고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하고 싶지만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스릴미 TV입니다. 맞아요. 남은 공연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뭐 스릴미 TV 이렇게 참 소문으로만 듣던 스릴미 TV에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저희 충무아트 센터에서 저희는 계속해서 있을 테니까요. 그때까지 얼른 오세요. 네, 얼른 와주세요. 얼른 와주세요. 예. 네. 가을 날씨도 오세요. 좋고. 네. 와주세요. 그럼 인사할까요? 그럴까요?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